나머지는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MSU,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열리는 DH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버추얼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만 대면으로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신청해서 버추얼로 뭐할수 있는데, 뭐, 아시아나 한국학 이런 거 위주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잠깐만, 프로그램 어디 있니? 레지스트레이션이 끝났네. 이거는 아 이거는 넘어가죠. 스케줄에 있지 교육이니까. 않을까? 네, 레지스트레이션 끝난 아,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거는, 네, 레지스트레이션은 지난주에 써야 되네요. 레지스트레이션은 끝났네요. 네. 근데 어차피 뭐 어떤 줌이나 거 이런 거, 하는지는 볼수 클릭해 있겠네요. 봐요, 한번. 앱스트랙 정도만. 네. 이건 뭐야? The Chinese online discovery in the position of the Chinese national 뭐야? 혹시나 웨이보? 웨이보 연구한 건가? 아니요. 웨이버를 통해서 어쨌든 뭐 에스트랙트만 있네요. 네네. 네. 이건 뭐 넘어가야 돼. 네. 그리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뭐야? 이거는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디지털 오리엔탈 리스트라는 그룹이 있어요. 웹 그룹인데 여기서 컨퍼런스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컨퍼런스고 6월에 하는데 이제 4월 15일까지 컨퍼런스 페이퍼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주제는 그러니까 디지털 오리엔탈 리스트는 여기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추천합니다. 저는 계속 꾸준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엔탈 리스트니까 뭐 동양학이잖아요. 뭐 그래서 중국학, 한국학, 뭐 일본학 또 인도, 남아시아, 다양하게 있는데요.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블로그 형태로, 우리 지금 KADA처럼 돼 있죠. 여기서 컨퍼런스를 여는데, Sustainability in DH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인문학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만 하고,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What makes DH project sustainable? 그래서 뭐가 DH 프로젝트를 뭔가 이렇게 장기간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라는 주제예요. 돈입니다. 이분 포? 네? 뭐라고요? 돈? 돈이라고 대답했어. 네, 이거를 준비를 하려고 열심히 블로그에 올렸는데 네, 돈이라고 제가 그럼 보내보겠습니다. 통과가 되나 컨퍼런스에? 머니 이렇게. 갑자기 힘이 쫙 빠지면서. 진짜. 근데, box. 네네, 그렇습니다. 네. 내가 쟤를 그래서 뭐, 상대하는 내가 잘못이지. 잊혀진 DH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막 하고, DH가 왜 이렇게 유지가 되려면, 사실 잊혀진 프로젝트도 많고, 열심히 했다가 이렇게 유지가 안 되는 사실 웹사이트도 많잖아요. 돈 말고 다른 것도 뭐가 있을지, 돈이 단순히 중요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또 다루더라고요.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 낼 생각은 없지만, 한번 어떤 거 하는지 아마 계속 눈여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줌에는 참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내는 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내는 거. 저는 6월 1일부터 모든 일정을 차단해 놓는 상태라서, 6월, 7월, 8월에는 전 없습니다. 6월부터 주간 DH 안 하는 거군요. 아니에요. 김병준 선생님이 해주시겠죠. 유인태한테 희망을 걸지 않아. 김병준은 할 거야. 그러면 김병준 할 거야. 6월, 7월, 8월만 월간 DH로 잠깐 다시 돌아가는 걸로. 김병준의 월간 DH로. 혼자 하라고요? 아니야. 고민해 봅시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네. 뭐야. 아, 맞네요. 지금 교육 동영상, 일단 제가
원래는 8월 말까지 프로젝트 마감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7, 8월에 많이 힘들기 때문에 6월 초중순에 마감하려는 게 있거든요. 그게 교육동영상이어가지고, 그 교육동영상이 이번에는 데이터 분석, 뭐, 어려운 딥러닝까지 못갈 거고, 아마 기본적인 파이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규 표현식이나, 형태소 분석 정도? 잘해야 공기어? 사회 네트워크 분석? 요 정도급 밖에 못갈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어려워하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딱요 정도 할 건데, 그걸로 컨텐츠를 어떻게 뽑을 수는 있을 텐데, 중간중간에 뉴스라도 해줘요.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거 없어. 김영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야죠, 해야죠. 저 거지 같은 인간을 잘 이끌어서, 미꾸라지 같은 인간을 잘 붙잡아가지고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때려주고 싶다. 자, 그다음 이제 다 끝났는데 요거 그냥 네. 이렇게 해요? 네네 마지막입니다. 네. 그 NRF에서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술 지원 사업 설명회 질의응답 FAQ를 따로 만들어서 올려주셨어요. 이게 조회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뭐 집단 연구든 개인 연구든 공동 연구든 다 올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여기 있죠. 네.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게 몇십 페이지더라? 네, 한 6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거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 사람들이 정말 공고를 안 읽는구나. 그래가지고 연구재단 선생님들 참 고생이 많으시다. 그래서 있는 걸또 이렇게 된다. 네, 이런 게좀 아쉽긴 했고요. 그래도 네, 근데 몇 가지는 굉장히 재밌는 지점들도 있었어요. 막좀 이게 좀 애매한 것들도 있어서 저는 좀 도움이 됐었어요. 이거 지원하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니까 도움이 됐고, 네네. 그래서 뭐 더블 블라인드 평가가 맞느냐, 뭐 평가위원 리스트 같은 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있고, 그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 선정률이 7.5%막 이런 거 보면서 와 장난 아니구나.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저도 인문사회는 지금까지 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두 번만 면접 올라갔나? 최종? 면접에 다 떨어졌어.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쉽지 않죠. 네, 저도 지금 뭐 한중현 뭐는 뭐인가 뭐 이런 거 겹치나 뭐 이런 거돼 있고 지금 공동 연구 지금 다들 쓰고 계시잖아요. 저도 지금 쓰고 있고 그래서. 공동 전안 연구 쓰고 같은 있습니다. 경우, 전 아, 유지하고 네. 있죠, 공동연구를. 네, 그래서, 특히 학술 연구, AU형, 뭐, 이런 거. 아, 공동연구가 아니고 융합연구라고 있구나. 그래서, 근데 이거 FAQ에 이미 있는 내용들인데, 대부분이. 각각 개별적인 그 FAQ. 맞아요. 맞는데, 정말 안 읽어보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읽어볼 만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안 읽는 거를 모아서 읽어보라고 이렇게 만든 거를 또안 읽어보는.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새로 그 접한 정보는 딱 하나 있어요.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고, 뭐냐면 아이리스. 아, 네. 아이리스로 결국 넘어가는구나. 2024년부터는 모든 사업을 아이리스에 산다니까. 참고로 저는 이공계 쪽에서 이제 접수도 하는데 이공계는 진짜 다 아이리스로 완전히 바뀌어서 이번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리스 중간에 막 멈추고 서버 안 되고 막그 진천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천을 찾아가야 되나 지금 많은 생각을 아이리스로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알아서 다 하겠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특히 종합학교들이 아이리스하고 연결 안돼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 맞아요. 업적 시스템이. 그래서 KRI에만 돼 있어. 근데 문제는 KRI하고 아이리스하고 데이터 스킴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충해줘야 돼요. KRI에서 넘겨도. 아, 많이 보충해 줘야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그래서 KRI에서 NRI로 이제 각 KRI 안 쓰겠다 이걸. 맞아요. 이거 특히 아이고. 2024년부터는 완전히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맞아요. 네. 이 2024년. 아래는 맞아요. 여기 이공계는 이미 다 넘어왔고요. 인문사회는 내년에 이제 2024년. 넘어와서. 네. 이거 진짜 대혼란이겠다, 내년에. 요번에 아이리스로 하면서 느낀 점은, 아, 그냥 아이리스로 접수를 성공한 것만 해도 스펙이다. 이거 중간에 실패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 너무 힘들다. 이번에 생각하고. 중견 연구였던가? 인문학 쪽에서는 몇 개만 실험적으로 하지 않나요? 네, 인문사회반이라던가? 아이리스가, 네, 일부는 아이리스로 좀 넘어오긴 했어요. 맞아요. 공동이었던가요? 이번에 공동만 아이리스로 하던가? 뭘로만 하죠? 아, 공동도, 맞아요. 공동도 아이리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동도. 그래서 다 아이리스로 넘어. 개인 연구는 아직 ER&D로 알고 있고, 네, 맞아요. 학술 연구 교수도 ER&D로 했더라고요, 이번에도.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공동이래? 공동은 여기로 넘어온 걸로 아는데. 아, 이거 하다가 정말, 와. 나 이번에 안 하는 게 얼마나 적응했다는 게. 다행이야. 와, 정말 융합은 힘들었습니다. ER&D던데? 공동? 융합. 융합? 아, 그래요? 융합은 또 ER&D야? 그러니까 공동은 또 여긴 것 같아요. 융합은 ER&D이긴 한데, 기본적인 그 정보는 아이리스에서 가져와서 하는 거여서. 아, 이건 또. 저는 둘다 뭘까? 돼 있긴 한데, 솔직히 들어가 보고 싶지가 않아요, 아이리스를 지금. 왜냐면 거기 가보면 KRI에서 넘겼는데 빵꾸 뚫린 정보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 맞아, 맞아. 코드 에러 나오는 것도, 특히 저 같은 경우 중국어나 한자 쓸 때가 있잖아요. 그 에러 난 것들도 꽤 있고 이래가지고, 다시 다 치워줘야 돼. 처음이니까.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